그것을 알려드림.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배달 음식집에서 쿠폰으로 시켰을 때랑 그냥 시켰을 때 양이 다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아마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봤지만 마음 먹지 않으면 알아보기 힘드실 거예요. 저도 쿠폰을 모으는데 한 달 이상 걸렸습니다. 거의 담는 용기가 같으니까 비슷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치킨집이던 중식집이던 쿠폰에 써있는 문구가 쿠폰으로 주문 시 미리 말씀해주세요 라고 써있어요. 왜 미리 말해달라는 건지 조금 더 적게 주는 건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쿠폰을 모아서 양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선 중식집에 40장 모으면 탕수육 주는 걸 비교해봤어요. 이거 모으려고 카메라맨 해주는 친구가 거의 3일마다 짜장면 먹었어요. 이게 쿠폰이고 이게 산 건데 그릇에 담긴 양 차이가 없습니다. 쿠폰은 749g입니다. 그냥 돈 주고 산 거는 757g입니다. 8g 차이예요. 딱 이 정도 차이입니다. 탕수육은 8g 차이가 나는데 이건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치킨을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평범한 동네 치킨집이에요. 쿠폰으로도 시켜보고 그냥도 하나 샀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담는 용기는 차이가 없어요. 왼쪽이 쿠폰이고 오른쪽이 산 겁니다. 부위별로 하나하나 옮겼습니다. 근데 튀김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서 부위별로 차이가 크고 쿠폰 말고 그냥 돈으로 산 게 목뼈 하나가 남지만 무게는 거의 똑같았습니다. 치킨은 목뼈는 먹을 부분이 없는데 무게는 거의 똑같으면 어떻게 보면 쿠폰이 양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피자로 해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자주 시켜 드시는 동네 피자집으로 해봤어요. 자, 이제 예상이 갈 정도예요. 담는 피자 박스가 똑같습니다. 무게를 재봤는데 쿠폰은 714g, 산 거는 699g. 오히려 쿠폰이 더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별 차이 없다는 게 증명됐고, 그럼 대체 왜 쿠폰 시 미리 말하라고 하는지, 더 적게 담는 가게가 있는 건지 피자집 사장님에게 인터뷰 요청을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그냥 미디움으로 시켜보고 그리고 쿠폰으로 시켜봤는데 양이 똑같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정해진 레시피가 있기 때문에 네. 저울로 제가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네. 쿠폰으로 주문 시 미리 전화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거는 네. 그거를 이제 뭐 저희가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이제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제 결제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쭤봐야 되니까 이 피자 맛에 이제 차이를 두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손님이 더더욱 우리의 충성 고객이 돼서 구매를 많이 해주신다고 하면은 그런 손님일수록 저희는 더 잘해드리거든요. 아, 그래서 오히려 쿠폰으로 시킨 사람은 여러 번 시킨 사람이니까 그렇죠. 더 오히려 더 정을 줬으면 좋지 그렇죠. 작게 만들지 않는다. 네. 아. 오늘의 결론, 쿠폰으로 주문하나 돈 주고 주문하나 양 차이가 없다. 오히려 쿠폰은 단골이라서 감사한 마음에 더 담아주실 수도 있다. 쿠폰 시 미리 말하라고 하는 건 그냥 카드기를 가져갈지 현금 잔돈을 가져갈지 알아야 하니까 미리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쿠폰이라서 더 적게 담아주려면 그 쿠폰용 소형 박스를 만드는 게 그게 오히려 비용적인 부분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배달 알바를 오래 했는데 보너스로 몇 가지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배달이 늦게 온다 하면 그건 배달원이 꾸물럭거려서 늦은 게 아닙니다. 그냥 주방에서 주문이 밀려서 늦는 거예요. 그리고 배달 왜 안 오냐고 전화하면 실제로 안 출발했는데 지금 출발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전화로 이미 출발했다고 하고 출발한 적도 있어요.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알아보긴 그렇고 시간 쓰고 싶지 않은 궁금증을 댓글이나 밑에 주소로 적어주시면 그 궁금증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